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네, 5월인데요. 5월은 역시 장래의 계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나무의 몽은 짜자잔. 5월은 장미의 계절이니만큼 장미공원에 장미 구경하러 갑니다. 어떤 예쁜 장미가 여러분들을 만날지 기대하세요. 짜잔. 여기 오자마자 장미향이 가득합니다. 여기 가시 있어, 가시. 가시, 가시. 5월은 장미꽃입니다.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장미꽃은 이렇게 환하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5월의 장미장. 여기는 다음정에 있는 성 다음정에 있는 장미공원입니다. 짜잔! 장미향이 엄청 진합니다. 네, 향기에 취할 정도예요. 곳곳에 장미 터널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곳곳에 장미꽃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창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장미공원에 한번 들리셔서 화려한 장미꽃 감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장미꽃의 이름은 슈퍼스타입니다. 슈퍼스타란 이름을 가진 장미. 여기 장미공원에서 예쁜 장미가 너무너무 많아서 누가 더 예쁜가요? 어떤 장미꽃이 더 예쁜가요? 찾아보는 게임을 하는 것도 재밌어요. 보물찾기 게임처럼 제일 예쁜 장미꽃을 찾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요즘은 계속 축제가 올 달에는 축제가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날이 좋은 날, 또 비 오는 날대로 분위기가 있으니까 가까운 공원이나 또 축제나 그런 데 가보시면 조금 기분이 업되면서 힐링이 될 것입니다. 원래는 작년에 비해서 수국구이 좀 늦게 피네요.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5월달은 정말
날씨도 좋고요. 다양한 꽃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장 좋은 화려한 5월에 가까운 공원에 가셔서 이런 꽃도 구경하시고 또 산책도 하시고 그리고 또 요즘 축제도 많으니까 축제 또 행사장 있으면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축제도 함께 즐기시는 그런 유쾌하고 즐거운 5월 되시길 바랍니다. 딴딴딴 지금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올은 역시 장미의 계절인데요. 아직 장미꽃을 많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창원에 있는 장미공원으로 오십시오. 여기 다양한 종류의 장미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에서 구운 목을 꿈꾸다 남해봉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